예. 복화하니까 금방 끝나겠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자. 그래서 왕이 뭐든가요? 킹. 킹. 쓰는 방법은? 뭐 여기 G? K-E-A-G? 이거는 keg나 kig 같고요. keg, kig. EA가 A나 E 된다 했죠. K, 얘는 king 이런 소리 나니까 key 하면 되겠죠. ng가 뭐 된다? ing이 아니고요. 응 되죠. king. 오케이. ing은 얘가 ing 된 거고요.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i, e, 어. 여기서는 e가 됐어요. 오케이. king. 그 다음에 열쇠. key 쓰는 방법은? K-E-Y 아닌가요? 눈치 보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? Key. K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진짜로 알아야죠. 그 다음에 연 Kite 쓰는 방법은? Key. 얘는 이해가 못 된다 했죠? E나 A 된다 했죠? 그러면 Kit 아니면 Cat네 이건. 카이트라면 카이트. 크 아이 트 소리 안 나는 이 카이트. 카이트. 예, 호수는 호수가 소리가 어떻게 되더라? 소리를 까먹어버렸다. 헤이, 호수는 lake죠, l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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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면 될까요? is 이거는 EA가 E나 E 된다 했죠. 그러면 leak, lack네. leak, lack. 그리고 이건 leak. lake라면 lake. 그러면 A, K, 소리 안 나는 E. Lake. K. 그 다음에 잼은? Yes. 자, 여기에 A 소리 있죠, A 소리. 어? E는 A 소리지, A 소리가 아니에요. 어? A. 잼입니다, 이게. 잼. 예? 맞춘 게 없어, 지금까지. 레몬. 레몬. 그런 법은? 놀라다, 에? 지금 뜻이다, 에? 아니, 루크 그러면 놀라다. 레몬 주스. 빵다는 뭐죠?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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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들 레몬이다 레몬 에이 레몬 오케이 아이는 키드 쓰는 법은 오케이 키드 그 다음에 점프 쓰는 법은 이건 잼프 그 잼프
jump. 오케이. 새로이 5학년인데 그동안 쓰기를 너무 안 했구나. 저요? 어? 5학년이요? 오케이. 나뭇잎. leaf. 쓰는 법은? 뭐야? 오케이. 얘 그렇게 밀더니 드디어 하나 맞췄네. leaf. leaf. 이거? jar. 쓰는 법? 어? 얘는 jar겠고 jar. jar가 아니고 j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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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새로비는 이제 선생님이 객관식은 하나도 안 넣을 거야. 전부 다 주관식으로만 할 거야. 알았어요? 그 다음에 사자는? lion. 쓰는 법은? 이에 계속 미래. lion. lion. 오케이. 지금까지 맞춘 게 없어, 쓴 게. 어? 딱 하나 맞췄어. 뭐, 아닌데. 키드도 틀렸고. 키 맞췄나? 아, 리프 맞췄구나. 레몬. 레몬. 아니거든요. 쓰는 법은? 오케이. Jet. 12개 중에서 몇 개 맞춰서 쓰는 거?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맞췄지. 말하기 테스트에서 너무 많이 틀려서 안 되겠어. 쓰면서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케이, 진료 준비됐어? 저요? 오시고요. 가서 패드하고 공부하고 계세요. 선생님 갖다 줄게요.